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수가 흐름을 읽도록 도와주는 거라면 네. 사실 우리가 하반기도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맨날 보시는 분이니까 네. 주식 시장이 어떨지. 하반기 네. 저는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박스피를 올해 1월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고점을 3,300을 강하게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300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섹터가 올라야 돼요. 무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언택트, 세 번째는 자동차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지수는 어쨌든 기업의 평균치잖아요. 근데 그 평균 가중치를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 섹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시장의 흐름보다 약해요, 이 섹터들이. 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내가 소액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강세장을 간다. 이기는 순간이 나타나면. 네. 그럼 우리 연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의점. 오! 네. 일단 편의점 기업들은 주가가 안 갔고 제가 좀 한번 계속 고민을 해봤던 게 편의점이 성장하는 산업은 분명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동네 곳곳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편의점 회사는 일단은 시장 재편이 좀 돼가지고 거의 두 개 회사가 이제 거의 맞붙는 이게 어쨌든 자기들만의 이제 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이게 딸려 있다 보니까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주가 되게 부진했어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밖에 안 나가니까 편의점 매출이 줄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요.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보니까 뭐 어떤 테마파크는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편의점 가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하방이 단단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 크게 빠질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죠. 꾸준히 돈을 버는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만 기대치가 생기면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가거든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맨날 삼각김밥 사고 라면만 샀지 네. 주식 볼 생각은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네. 네. 근데 그리고 경쟁도 없잖아요. 이제 크게 맞아요. 출전 경쟁도 없어요. 네. 이제 맞아요. 끝났어요 다.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공부해주신 방법 그리고 상향되는 하반기 기대되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진짜 다 약속해요. 3개월 네. 동안 정말 열심히 하기로. 네. 네. 이제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네. 네.